네, 오늘장 낙폭 큰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노터스는 하한가까지 지금 치고 내려간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세 가지 종목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오늘 종목 첫 번째 종목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그룹주 전반에 약세가 있긴 한데 오늘 또 특별히 더 많이 빠진 종목이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또 괜찮은 리포트가 또 나와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보다 좀 더 낙폭이 더 키워졌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다른 게임주들의 약세 대비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하락률이 좀 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게임주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의 약세는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와 좀 밀접한 종목들 특히 이제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면서 가져오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2분기의 실적 추정치는 연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600% 이상 증가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도 불구하고 사실 키장 컨셉보다는 좀 하회했다라는 하회할 거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예. 이제 게임즈 전반에 대한 약세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신작에 대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대한 부분이 출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기존에 이제 오딘 같은 경우가 사실 그에 대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신작은 나오고 어떤 부분이 좀 더 어떤 하락폭보다 상승분이 좀 더 강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좀 시장에서는 좀 방향성 못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게임주 전반에 대한 약세가 워낙에 좀 흔들림이 있고 그냥 카카오 그룹주라는 점 그리고 성장주라는 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좀 비선호 종목으로 좀 취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고 좀 생각이 처음에 들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늘 급하게 좀 팔기에는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뭐 5만 원 선이 좀 깨졌는데요. 사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초에는 이제 5만 원 언저리로 4만 원에서 5만 원 언저리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그 선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당장 급하게 매도한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역시도 좀 빠듯하게 좀 타이트하게 드릴 건데 일단 손절가 48,000원 정도 선으로 드리면서 오늘 약간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 중으로도 만약에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싶으면은 일단 저는 좀 비중을 좀 줄이는 부분 하지만 지금 오늘은 좀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 좀 차익 실현 오늘은 좀 손절 부분은 조금은 좀 관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6만 원 그리고 손절가 48,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를 짚어봤는데 오늘 11%까지도 낙폭 기록하면서 신저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죠. 지금 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실적 하향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회사 상장 우려감까지도 같이 좀 2연타를 맞으면서 지금 현재 낙폭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을 지내고 좀 정리하는 수순이 아니라 좀 버텨보자 이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손절라인 48,000원,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였고요. 두 번째 종목 또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정말 어마어마하게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하한가까지도 지금 치고 내려가는 그러네요. 수준이네요. 예. 오늘 오전 대비해서 하락폭이 더 거세지고 있고요.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였었죠. 6월 13일 날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출시 기대감, 이제 다시 2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냥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고요. 물론 이제 종가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 낙폭이 좀 키워져가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성장주, 컨텐츠에 대한 투심 악화가 될 수 있겠고 먹기 스튜디오는 일단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사실 움직임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같이 하락폭이 센 날은 저는
일단은 그런 너무 그 모멘텀이 너무 좀 작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실제적으로 지금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슈로 많이 올랐지만 역시나 4분기 연속으로 적자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적자 기업을 우리가 받쳐줄 수 시장에서 받쳐줄 수 있겠느냐 결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콘텐츠주 비롯해서 뭐 그런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예.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움직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버킷 스튜디오는 지금 지난주에 올렸던 만큼 더 지금 내려 꽂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사실 어려운데요. 여기서 손절을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버티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좀 비중 축소로 좀 대응을 일단 좀 하셔야겠다. 버킷 스튜디오가 주봉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오징어 게임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작년 한 8월 정도의 가격까지 거의 다 지금 다 내려왔다라고 예. 볼 수 있겠고 거의 다 지금 모든 이슈라든지 모든 기대감 다 지금 원상 복귀를 시켜놨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접근은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개파락이 나오고 있고요. 낙폭 계속해서 키우면서 오늘 26%, 27% 가깝게 지금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를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2,215원 흐름 속에서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는 조금 유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면 성장 투심이 조금 되살아날 때 그리고 네. 모멘텀이 다른 호재가 나올 때 그때서야 보면 괜찮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너무 종목 자체가 워낙에 조금 이제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모멘텀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콘텐츠주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 기류가 전혀 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의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더 맞는 전략일 것 같다라는 의견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버킷 스튜디오까지 좀 얘기해 드려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오늘 4% 하락률 기록을 하고 있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메이저 수급이 양매수도 들어오기도 했었고 한데요. 예. 사실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가 사실 시장에서 지금 더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속적인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예. 하나인데요. 대한항공 어느새 지금 벌써 25,000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더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25,000원대면은 사실 최근 들어서 최근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보지 못했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네요. 그만큼 예. 지금 낙폭이 좀 과대한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대한항공은 사실 뭐 실적 면에서 2분기에도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드는데 대한항공이 실제적으로 이제 주가가 반등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여객 수요가 활발해지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항공의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2분기까지 좀 제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죠. 운항 대수도 제한적인 부분도 예.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3분기부터 7월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악재일 수 있는 요인은 아무래도 국제유가에 대한 부담에 가져갈 수 있는데 예. 국제유가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국제유가가 지금 뭐 이번 지난 금요일부터 간밤에 좀 급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유가에 대한 부담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나온 또 뉴스라고 한다면은 전환사채가 예. 또 전환사채 행사를 하면서 여기다 주식수가 좀 증가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부분도 오늘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지금 비중을 줄인다거나 지금 매도하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구간이다라고 예.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하향했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 여전히 충분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3분기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오히려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매수 구간으로 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적극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이런 만큼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기보다는 예.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효과를 거의 못 본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좀 맞춰서 지금은 전반적인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 일단 3분기 이후에 7월 이후에 정상적인 운항 재개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난다면은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지금은 버텨야 되는 구간으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목표가 뭐 증권사에서는 4만 원 말씀을 하셨지만 예. 최근 전고점은 3만 2천 원 수준입니다. 한 3만 2천 원, 3만 3천 원 정도까지 회복을 하면은 정말 잘하는 거고요. 네, 목표가를 조금은 좀 하향시켜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예. 지금 뭐 그렇게 무리되는 구간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신 손절가는 제가 2만 4천 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것은 전저점이 한 2만 4천 원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투심 악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대한항공만 비단 뭐 대한항공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은 좀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항공은 지금은 일단은 좀 버텨도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어제 4월 초만 해도 3만 2천 원, 그러니까 전 고점에 한 3만 2천, 3천 이쪽 부분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어느새 좀 미끄러져 내려와 있으면서 2만 5천 55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손절 라인 2만 4천 원을 드려보고요. 목표가 3만 3천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좀 LCC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이제 LC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는 예. 있습니다. 뭐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지금 항공 노선들이 7월 이후에 뭐 직항 노선도 재개된다라는 예. 부분도 있는데 LCC에서는 뭐 오늘 뭐 진에어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인수 지분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진에어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조금은 좀 피해를 보는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항공주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 투심에 대한 악화가 더 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더 보면서 좀 접근하자라는 분석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과 LCC 관련해서까지 의견을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